오케이. 그래서 하도 뜨문뜨문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 거좀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녀가 어디에 사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ere? 도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고 더도 들어있죠. live의 뜻이 뭐예요? 살다겠지. 사다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는 거, 물건 사는 겁니까? 어디에 살고 있니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살다.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in 서울. 예, 그래서 in 서울은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니까 어디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다음 문장. 그녀 어디 살 거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어? 아, 누가다부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묻는 말. She will live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살 것이다. We shall live는. 오케이, 문장 완성. Where she will live.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야.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는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서니까 어디 시골에서 그래서 어디 살 건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She will live.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그래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대화기 때문에 양념시 will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다? understand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you can understand 무슨 뜻이에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그 문제 이해를 할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ou understand the problem? 대답하는 사람,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오케이. 그래서, 그래, 난 이해할 수 있어. 예스, yes, I can understand it. 만약에 이해를 못 하겠다면 No, I can't understand it. Can you understand? Yes, I can. No, I can't. 계속해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다부터 시작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그래, 세 가지 음료 중에서 뭐? 두 번째가 뭔데? 하다시구? 뭐? 더즈가 들어가 있죠. 비긴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더즈가 들어가는 이유는 더 콘서트 안 만들어봤죠? 그것이 시작한다? It begins.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웃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더 콘서트 begin.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The time of concert begin.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나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거 언제 시작하나요? What time does it begin? 그거 언제 시작하나요? 몇 시에 시작하나요? What time does i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래서 이거 크게 보면 언제 시작하나요? When does it begin? 그거 언제 시작해요? 그거 언제 시작해요? 근데 when을 쓰는 거하고 what time을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what time을 쓰면 정확하게 뭘 알려달라? 시간을 알려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대충 얘기하지 말고 몇 시에 시작하는지 시간 알려줘. 언제는 맞지만 시간 알려달라고 뭐 대신에 뭐? when 대신 what time 쓰니까. 그러니까 대충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녁 때 시작돼? 뭐 이렇게 안 하고 밤에 시작돼? 안 하고 시간 알려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오케이. 자,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에도 얘기했어요. This evening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S7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느 게더 작아요? 7시에라는 말이 작죠. 그래서 영어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도 언제 오늘 저녁, 언제 7시에. 작은 것부터 얘기한다 했어. 그래서 this evening, S7이 아니고, S7 this evening. 이런 건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입이 익혀야 됩니다. 입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서부터 만들어주세요. 응?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완성. 오케이.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네, 대답하는 사람 뭐 대신에 뭐? Your homework겠지. 내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네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된다 이러니까. 네, 그래서 뭐 대신에 뭐? Your homework, 네 숙제 대신에 그것. 그래서
힘들긴 해. 뭐. 그리고 민철이는 뭐 물어보면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어? 분명히 읽었는데도 답이 없고 뭐 어떻게 됩니다? 오늘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다? 응? 혹시 우리말 할줄 몰라 민철이? 어? 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뭐 얘가 연락이 없는데 뭐 바빠갖고 못 오는 건지 언제 배강을 할 건지 뭐 본인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아니 민철이 너는 언제 네가 시간이 되고 언제 시간이 안 되는지 너도 몰라? 어? 내가 너 수업하는 날 계속 너한테 전화해야 돼. 어? 응?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응? 하기 싫으면 선생님 억지로 안 시킵니다. 단, 우리 학원의 목표는 중학교 때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목표라서 선생님이 좀 빡세게 시키는데요. 중학교 때뭐 성적에 별로 관심 없으면 저도 뭐 억지로 관심 가져라. 뭐 영어 공부 열심히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내가 너한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 네가 뭐 하기 싫으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왜 내가 왜 선생님이 뭐 민철이 몇 학년이에요? 혹시 4학년 아닙니까? 어? 어? 4학년이야 되는 친구한테 왜 수업하는 날마다 두 번, 세 번, 네번뭐 카톡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계속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민철이 너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선생님은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태도, 어? 자신의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철이는 문장을 말하고 단어를 암기하고 이런 거 빼고는 빵점이야. 뭐 애가 뭐 언제 수업을 올 건지, 뭐, 어? 수업 오는 날인데 몇 시에 수업하러 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 어? 그런 습관이 잘안돼 있어, 민철아? 응? 대답을 해, 이놈아. 어? 그런 습관이 안돼 있냐고. 어? 야, 백민철. 그런 습관이 안돼 있냐고. 안돼 있어. 이제부터 습관이 되든지. 어? 알겠습니까? 집에서 민기적 거리지 말고. 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편, 아, 3편 들어갈 거예요. 3편도 연습해 보세요. 예.